이건 좋아부터 찍혔어요. 까미! 까미인데? 왜? 기분 나빠라고 하는 걸 담으려고 했는데 나는? 자, 실근의 개수? 우리 이참수의 실... 아, 이참수래. 이차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어떻게 찾아? 환별식. 그지? 근데 그 환별식을 쓰는 것의 원리는 사실 이거죠? 이차함수가 그려질 때 이렇게 x축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면 그늘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여기 한 점에서 만나면 한 개. 이건 두 개고요. 이렇게 만나면 한 개. 그리고 얘가 붕 떠있으면 만나지 않으니까 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2차만이 아니라 3차방정식과 4차방정식도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그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똑같아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길게 길게 써놓은 겁니다. 생각할게요, 여기는. 바로 문제로 갈 건데, 이럴 거를 왜 뽑으셨어요?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이럴 거 이 페이지 안 뽑아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내가 학생이었다면, 그럼 이 페이지 왜 뽑은 거지? 이 고민을 뭔가 하고 했을 것 같아. 말이 어떻게 됐지?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는 미지수가 딱히 없어요. 내가 여기 X 말고. X 말고는 딱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지. 실근의 개수 구하기. 만약에 합계수면 나온다면 한 3.8점밖에 안 나올 매우 쉬운. 일단은 미분을 하면 되는데 미분을 하기 전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라 했냐면 왜냐면 내가 서술형 준비 때문에 이거를 FX라고 놓으라고 했어요. 이거 이라 하자 이렇게 하고 뭐 쓰겠지.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먼저 해서 3으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이거 증가표를 만들어줄 때 2랑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증가표를 만들면 되지? 그 증가표를 만들면 아 돌대 내 머리에 손 벅벅했었어. 마이너스 2랑 1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여긴 0이야. 확실하게. 이제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양, 그래서 플러스 0을 넣어보면 양, 양,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양, 양, 양 플러스 양, 양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랑 2를 F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넣어보면 마팔에 24에 16, 27? 맞나 근데? 2 넣으면 8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일 때 27이니까 뭐지? 여기 어딘가에 극대값이 있을 거고 2, 마이너스 5니까 이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그래프가 생긴 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0,11에서 지나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함수함수 만드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때 S축과의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므로 얘는 세 개를 가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했던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좌변 우변에 다 있기 때문에 전부와 좌변으로 모아서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2x4제곱이었는데 3제곱인 줄 알았어요. 이게 넘어오면은 x4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역 얘를 fx라고 놓읍시다. 똑같이. 그럼 f'x는 얘를 미분하니까 4x3제곱에 마이너스 4인데 이거 4로 묶으면 x-1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1인데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없으므로 얘는 1만 그 뭐지? 그 값이 될 수 있겠죠. 1일 때는. 네, 안 들고. 왜 이거 오늘따라 개수가 이렇게 헷갈리지? 야, 아니잖아. 1 맞잖아. 가운데 마이너스 1 달라고 말. 아, 안 꺼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만 없어도 되잖아. 한 개 안 꺼도 됐었어. 여기에서 이제 0을 넣어보면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양수, 양수, 양수 플러스 이렇게 돼서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을 여기다 넣어보면 1 빼기 4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이 그래프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가고 0, 2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두 군데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극이 두 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니? 네. 이게 저것보다 쉽지 않니? 3차, 4차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보다 쉽지 않나요? 그지? 증가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구해봅시다. 예? 주워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혹시 더운 사람? 내가 오늘 옷을 얇게 입어서 그런 거 생겼어. 근데 은재가 패딩 입고 있는 거 보니 덥진 않구나. 이건 낮에 좀 틀었네. 다른 강의실 춥지? 그 창문 달려 있어서. 알았어. 지휘부장님 강의실, 아, 윤석쌤 강의실도, 아니, 오늘 윤석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똑같아요. 왜? 아니, 저희 그 반만 우리 반이 15명이라도 그만 고정이지. 오늘 6강의실, 4강의실 6개월 안에 다시 1번. 준비했어? 교원이? 저 3번이. 뭘? 아니, 3번이. 저 밑에 값 3번이. 아니, 3, 아니, 3번이 뭐죠? 뭐예요? 생계예요. 아, 이거 1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쩜 다 줘. 예? 아니, 저거 때문에 헷갈렸어. 아, 아니야, 위에 거야, 위에 거. 내가 이거 앞차 반환했잖아. 그래서 이게 안 그리고 그냥 하면은 답이 뭔가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겠지. 됐어요. 중요한 게 답은. 좋아요. 다음 거. 이번엔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미안, 전문으로서. 실근의 부호인데 이거는 결국 그 다른 건데 뭐냐면 그 미지수가 한 개 더 있어요. A라거나 B
K라거나 약간 그런 친구들 있지? 어, 그런 친구들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일단은 X가 있는 건 다 좌변으로 가져가고 X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미지수 있는 거를 우변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정리했을 때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A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A가 좀 거슬려서 저는 이걸 A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다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9X가 A가 되죠. 이때 제가 요거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얘가 의미하는 건 이 Y가 이 상차 함수랑 Y는 A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연립방 형식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F'X를 또 구해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고 얘를 마삭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러면 X마삭에 여기서 이제 y랑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x, f', f, y랑 3 조그맣게 했는데 뭐지? 어, 여기가 0, 0 그럼 이제 증가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음수,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0을 넣으면 음수, 음수, 양수니까 플러스 4 넣으면 음수, 양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함수가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3, 4, 5, 4, 5 마이너스 27, 27, 27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제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돼. 한 이쪽을 지나다고 그냥 놓을게요. 그 다음에 3일 때 27을 지나야 되니까 좀 많이 높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의미로 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 값인데 여기서 0을 넣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0,0을 지나고 있어야 돼. 이거 A 없게 봐야 돼. A가 없는 게 fx야. 근데 지금 얘는 상수함이 없으니까 x가 0일 때 y가 0이잖아요. 그럼 0, 0을 지날 수 있게 그려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0, 0을 지나고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돼요. 찡근. 아니야. 양악수술. 턱을 꺾어준 다음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 A의 역할을 얘는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있었던 거라서 얘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지금 한 개의 양의 실근 그리고 두 개의 음의 실근이라는 거는 이 Y는 A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3차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얘는 얘랑 얘는 음수여야 돼. X값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1 이런 식으로 양수한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A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인 건데 이거는 제가 그때 이거 막대기로 이렇게 했었죠. 자 만약에 얘가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A야. Y는 A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음수가 하나 양수가 두 개가 되지. 그치? 그럼 안 되다가 계속 음수 하나 양수 하나였는데 얘가 딱 여기에 닿았을 때 음수 하나 0 하나 양수 하나. 그래서 얘가 딱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음수가 두 개, 양수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딱 여기에 있는 이 극소값을 닿는 순간에 근이 두 개로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근을 세 개를 가지는데 음수가 두 개, 양수가 한 개가 있으려면 결국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겠다 인 거겠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가 지금 0이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순간에 음수 두 개, 양수 하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없지? 뭐? 쉣. 예. 얘가 두 개. 지웠다가 걸레 빨러 가면 돌아왔을 때 얘가 다 했을 때
또 칠판을 낙서를 해야 되니까 따라온 다음에 지워야 된다. 지금 뭔 차이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 칠판 아웃죠? 루트요? 네. 에이 장난이지? 진짜인데요? 한번 확인만 해주러 갈게요 그러면. 47-1번에 범위의 루트가 있고요. 47-2번에는 값으로 나오거든요. 중근 때문에. 그래서 얘가 답이 분수로 나와요. 만약에 정수다. 다시 해야 돼. 1번의 루트, 2번은 분수가 있어요. 이거 빨아볼게요. 아는 김에 하나씩으로 빨리 하자.
답이 루트가 있어서. 별로야. 4부터 2는 뭐야? 저랑 위치 바꾸시죠. 제가 거기 앉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서른아홉 새 시즌을 갖고 싶다고 했어. 서른아홉 새 시즌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를? 극대랑 극소를. 그럼 얘를 미분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통째로 fx라고 놓을게요. n까지.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얘가 fx라고 놓고 f를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거 3으로 묶으면 x 플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어쨌든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미지수가 있어서 그냥 그릴게요. 서술형에 그래서 어차피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저 다 할게요. 물론 우리 교훈이는 없지만 네? 서술형 말이야. 내가 축구 일정 말해줬어? 2시였나? 언제 말해줬나? 특보 일정이 시험 끝나고 바로 오면 되고 교원이가 화요일에 다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 끝나고 그냥 바로 오면 돼. 밥 먹고 수요일 아니에요? 아 수요일이 수업 시험이에요. 화요일에 해야 돼. 그래서 차라리 데이트야. 수요일은 내가 2시 반부터 수업 있는데 초등부. 아 저희가 독서가 수요일 독서가 첫날, 영어 둘째 날, 수요일 그다음 수학이에요. 너 확통이야. 수요일에. 네? 확통 아니야? 저 아닌데요. 그럼 너 언제야? 내 시험표를 내가 헷갈리게. 어? 진짜 제가 둘 중에 어떻게 하나 있는데? 수토가 아니면 화통인데? 근데 화통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화통이 월요일이고.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규원이는 토요일에 직보가 있어. 그러니까 쌤이 저한테 아니 그건 들었어요. 그건. 맞아 맞아 맞아. 여긴 왜 시간표를 안 띄워놓는다. 쌤이 띄워주셨는데. 왜요 왜요? 너 너가 준거 저장했는데 어디 갔지? 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수요일 아니 금요일 날 수학 시험을 봐요. 12월 16일 금요일 날 수학을 보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이 확통. 너무 알간? 오늘 알간 말투 싫어하냐? 아 그래서 목요일에 맞아 맞아. 아 맞아 생각났어. 목요일에 끝나자마자 오면 되고 그리고 확통이 원래 시험 끝나자마자 밥 먹고 내가 6시부터 중1 수업이 있어. 그래서 그 전까지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때 수투 직보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확통 직보야. 왜 일요일이 아니냐면 일요일에 태정부 1이랑 강남중 2 직보가 있거든. 근데 그래도 6시간씩 해야 돼서 6시 8시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확통은 넌 나랑 2시간 할 거야. 2시간이 길어요? 시험 범위가 적어서. 아, 3시간 할 거야. 11시까지 오면 돼. 그래서 2시까지 할 거거든. 태정보 1이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태정보 직보는 확통은, 저기 뭐지? 똑같이 토요일. 근데 늘 오던 시간 있지.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해야 돼서 그날은. 그래서 근데 만약에 너 6시까지 오기가 조금 벅차시면 7시 전까지도 와도 괜찮은데 올 수 있어? 왜냐면 차 타고 와야 되니까. 몇 시에 픽업을 해주실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면 만약에 엄마가 야근을 안 하면 좀 쉬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날이 되기 전까지 아빠랑 화해를 한다면 아빠가 과일? 싸웠어? 지금 전쟁 상황부가 알려줘. 아들 나왔으니까 상황부가 알려주고 그리고 태정부 그 직보가 태정부 직보가 화요일이다. 태정부 직보가 화요일. 수초 직보가 화요일에 시험 끝나자마자 와서 마찬가지로 6시까지 해야 돼. 왜냐면 6시에 중일 목요일에도 적어야. 아 목요일에 저기다 그 중간에 자습 저녁 시간이 있어. 어? 어어어 어, 어.
저녁 시간 있다고요? 어. 왜냐면 내가 4시 반에 중1이요. 목요일에. 아, 수업? 수업? 아, 이제 잠깐만. 아, 끝나자마자 와서 4시 반까지 하고 가는 거야. 맞아, 맞아. 4시 반까지야, 4시 반까지. 그럼 저녁 시간은 뭔 소리야? 아, 없어, 없어. 저녁 시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4시 반까지 하고, 이제 남아서 더 하나가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갈 사람 가는 건데, 그 어쩔 수가 없네. 왜냐면 그때 퇴장권은 정상 수업을 진행해야 되잖아. 퇴장권은 12월 그 다음, 그 어쨌든 너네 시험주간 다음 쪽도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그 목요일에 정상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 아... 퇴장권은. 그래서 내가 그 수업을 뺄 수가 없어. 그렇죠. 어, 그래서 그날, 근데 그날 목요일 하필이면은 광남중 1이랑 퇴장고 1, 퇴장고 2야. 저희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정규 수업. 직도 말고. 정규 수업이 그렇게 깔려있는데 뺄 수 있는 수업이 없어. 근데 만약에 시험 끝나고서 몇 시인지 모르잖아. 뭐가요? 시험 끝나자마자 오는 게 몇 시일지 모르잖아. 아, 몇 시인지는 알죠. 몇 시에 끝나? 그게 또 뭐라 해야 되지? 차편, 아니 차편이라기보다 이제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만약 많이 못 왔다 그 시간대로 그럼 시간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정상대로 되면? 정상대로 되면 10시 10분이면 끝나요. 10시 10분? 네. 그럼 11시까지 올 수 있구나? 아, 그럼 괜찮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랬을걸요? 기억... 아니면 내가 어머니들께 연락을 드려서 중1 수업을 네. 휴강날 하러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중1을 빼야지. 아니, 근데 또 이제 저거잖아. 그냥 중1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고등부가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 애가 수업을 못 받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 중학교 때 개코라.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일단 알고 있을게. 내가 아직 좀 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뺄 수 있는지는 내가 한번 여쭤볼게. 자, 이제 이거 저 구호를 하나 하죠? 양수, 음수, 음수 플러스 0 넣으면 양수, 양수, 음수 마이너스 2 넣으면 양수, 양수, 양수 플러스.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마이너스 1을 fx에다가 넣으면 마일 플삼 마이너스 n이니까 2 마이너스 n 맞나? 네. 그다음에 1 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2 마이너스 n이 극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 극소라는 거는 알아. 얘가 근을 3개가 되려면 얘네 두 개 곱했을 때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2 마이너스 n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곱했을 때 그게 0보다 작아야 돼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거슬리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바꿔버릴게요. 플러스로. 그러면 부호가 바뀌겠죠? 부호를 바꿨으니까. 그럼 이거는 n이 마이너스 2거나 2거나인데 0보다 크니까 n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슝 벌어지는 상황이 생겨야 돼. 어? 답이 4인가봐. 왜? 나 뭐 잘못했어? 아? 아닌데? 아, 맞네? 아 그냥 이거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이거 안 바꿨어. 어 맞아. 그냥 얘가 마이너스 빼면은 얘 마이너스 빼면 되는데 같이. 내가 하나 따로따로 빼서 그래. 얘를 안 빼가지고. 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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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요? 다른 부위. 아, 별로예요. 이걸로 하세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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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신감. 이건 쉽잖아. 아씨. 무슨 개 말한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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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쓰는 K를 썼어. 어, 이해했다.
될 것 같아. 띠껍데 웃고 있는 하트 다 될 것 같아. 재수 없어, 이거. 띠껍데 왜 생긴 거야? 흠, 이러고 웃고 있는 거 같잖아. 수비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1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차차 한가라고요? 나는 쟤 몇 대 몇입니까? 우리나라가 이긴다에 걸어야지. 이번에 지면 끝인데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 생각으로 하잖아, 그 선수들. 근데 정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일단 저희가 16강을 가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긴다고 해서 16강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겨야 되잖아.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골수가? 굳이 차이가 많이 나야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적으로 한국이 이겨요. 한국이 이기는데 만약 무승부가 나면 끝나잖아.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16강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니 끝까지 하는 건 그 수업 시간에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몰라. 절대 얘기해 봐.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기고 무승부가 나면은 그 가나나 우루과이 무승부가 나면은 일단 그 골 득실 차이도 한국이 1점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점씩 이상을 이겨야 그 다들 골 득실에서 앞서 나와가지고 2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러고 한국이 만약 뭐 1대0으로 이기든 2대0으로 이기든 뭐 2대1로 이기든 하는 간에 우루과이 한국도 1점차예요 그 골득실이. 그래서 일단 걔네가 만약 한 골을 넣는다고 하면 저희도 똑같이 한 골을 넣으면 돼요. 약간 굳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도 되긴 하는데 걔네가 만약 크게 점수 낸다 하면 힘들지 않을까. 나는 라이슈 2대0 우리나라 1대0 우리나라. 걔네가 부상이 있어도 약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한 골 넣으면 일단 이겨야 되니까 좀 수비 위주로 하지 않을까? 경기를 안 넣히는 게 중요하다. 골 넣는 게 중요하다. 근데 넌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좀 약간 좀 막는데 조금 더 힘쓰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생각이고 정답은 마이너스 16 또는 16입니다 자 이제 부정식인데 이거 증명은 사실 뭐 서술형이 없는 광날 입장에서는 딱히 뭐 문제로 안 나오겠지만 이게 되게 말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약간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범위가 뭐 있다거나 2차 함수를 예시로 들면 우리가 2차 부정식 배울 때 얘가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어야 이 모든 값이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른 것도 전부 다 0보다 클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 함수도 이제 그러면 4차 함수를 하겠지 보통. 왜냐면 3차 함수는 얘가 밑에서 끝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가잖아. 그치?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대최소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고 이 최대값이 0보다 작다면 얘가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4차 함수가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고 얘가 0보다 크다면 나머지 자동으로 0보다 크겠죠. 이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 잠깐 넘어오고 여기 배울 4쪽으로 오면은 부등식의 증명인데, 그래서 이게 증명이어서 뭐 성립함을 보여주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뭐 광남은 안 나올 것 같고 서술은 없으니까 굳이 이걸 낼까? 더 어려운 거 내지 않을까? 라는 게 나의 생각이에요. 축구 이길 때리라 깎았어야 되는데 멍청이 이런 멍청이 이러다 수업 끝나. 어제야 지금 9시 안 된 거지? 아, 언제 놀랬어? 8시. 아, 나 9시 5분 되는 줄 알고. 어, 벌써? 왜 이러고 있었는데 순간 돌 됐잖아. 자, 이게 얘가 그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려면 마찬가지로 최종고의 시작은 얘를 F1라고 묻는다. 그러고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어, 8을 x로. 8.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면서 0이랑 1이랑 마이 1이랑 너무 많으니까 밑에 있는 걸로 볼게요. 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얘가 4차함수라서 그래. 4차함수라서 그럼 얘가 이거를 다 넣어보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1, 3, 1인데 어쨌든 최소값은 1이죠. 어, 그지? 근데 이 1이 제일 작은데 얘 제일 작은 애부터가 0보다 크니까 이 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클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죠? 근데 어? 선생님 이거 3차인데요? 대신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1보다 크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차 함수를 내줄 수가 있어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좌변으로 이렇게 2함수 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는데 얘가 1보다 클 때지만 일단은 똑같이 미분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얘를 fx라고 놓고 미분을 해요. 6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2로 묶으면 어? 갑자기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 된 거네? 2분을 했는데 아 그거 표준형 어, 이거 인수분해 만드서 일단은 그렇게 해도 되고 판별식을 한번 써보죠. 판별식 써보면 36 마이너스 38이야. 어?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가 저렇게 될 리가 없지. 어, 얘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이 2차 함수가 애초에 부응 떠있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미분한 더 함수가 부응 떠있으면 원래 함수는 어때? 더 부응 떠있겠지. 예. 더 붕도 있겠죠. 더 붕도 있겠죠. 너무 웃기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되었잖아. 얘가 지금 극값이 없는 거잖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쭉 올라가고 있는 거. 그치? 근데 이걸 1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1을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얘가 그럼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x가 제일 작을 때 그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x가 1일 때를 넣어보면 되겠네. 걔랑 똑같이 해볼까 한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걔랑 똑같이 한번 해보죠.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보라니까 그래. 일단은 까라면 까는 사람. 좋아. 이걸로 묶어볼게요. 자, 표준형으로 만들어보면 얘가 0을 넣었을 때 8을 해야 되니까 이런 2차 함수가 생길 거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거가 좀 더 얇게 나왔겠지? 그래프 안 좋아. 그래. 나쁜 놈. 아예. 어쨌든 근데 원리는 같아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얘가 이렇게 부엉 떠 있으니까 이 2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 이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는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 얘가 왜냐면 1일 때부터 볼 거잖아 x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계속 올라가니까 원래 3차 함수도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 되면서 결국은 1일 때가 제일 작은 건데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이
7이네요? 아니 7일 3이네요? 10 빼기 7 생각해놓고 7이라고 그랬어. 얘가 3이니까 아 1을 넣으면 3인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럼 y가 항상 3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밑에 두 개가 그래서 이거 이제 대충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분해보고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항상 그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해보면 되겠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면 되겠지. 드디어 닦는다 칠판. 와 저 김예주 씨. 제가 할까요? 할까요? 뭐? 하는 방법이 있지. 얘가 지우개가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글자가 남아. 예준이를 만나니까 죽여야지. 숙제로 죽여야 돼, 숙제로. 숙제는 10장 주자. 10장은 좀 심했고. 5장 주자. 5장도 심했다면 진짜 숨지지 않나. 아니야, 원래 5장 줄 건데. 숙제, 힘내봐. 언제까지 써요? 목요일. 아, 갑자기 좁다. 난이도가 높아. 아, 그럼 인정이지. 난이도 높으니까 한 장 추가해야 돼요. 세 장 추가해야 된다. 하루에 두 장씩 하는 거. 큰일이. 가까워. 가까워. 진작에 얘기했는데 맨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맞아. 아 근데 정정할까 계속 봤는데 원장님께서도 높게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 제가 됐죠. 엄마 안 그럴 거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 제가 됐죠. 아 안 틀렸어. 우리도 장난은 치잖아. 이제 요즘 안 치잖아. 그건 인정. 요즘은 좀 제가 아프기 때문에 칠 그 열을 보여. 치고는 치고 싶은데. 한번 그렇게 해야겠다 얘들한테. 만약에 팔 못 쓰게 되잖아. 그럼 나 강사 못 해. 아, 물론 할 수는 있겠지. 태블릿으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굳이 학원 입장에서 멀쩡한 선생님들이 놀려 놀렸는데 팔이 아파서 태블릿밖에 못 쓰는 선생님을 쓸까? 그래놓고 쌤 아파서 그만둔다 이러면서 하지 마요 이러고 하면서 이 쥐들이 날 태우고. 열심히 닦았다.
무거워요. 꽉 같은 거 가지고. 이거 일단 이거 말라야 돼서 이번 거는 설명할 때 그냥 손으로 짚으면서 저 고양이 발로 짚으면서 할게. 고양이 발이요? 안녕.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먹어낸 거 아닌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그 지면 대수로 됐어요. 그 뭐 최소값이 얘는 뭐 제일 작은 최소값이 0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것도 그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분홍실에서의 활용인데 이거 위에 있나? 뭔가 안 와도 돼. 자, 이거 제가 그냥 찍으면서 할게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럼 당연히 제가 A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지금 나와있는 식을 fx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이거 미분한 게 마침 다 4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얘가 4를 묶어요. 이렇게 4를 묶어주고 이걸 4를 묶어줘서 얘가 그러면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A가 있어도 조립제곱 그냥 써주면 돼요. 조립제곱을 썼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x가 1일 때밖에 안 되나 봐. 왜냐면 여기서 판별식 얘가 A가 뭔지 모르는 뭘? 뭔지 모르는 거. A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표준형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문제에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 양의 실수 A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A가 양수니까 판별식을 쓴다면 1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근데 A가 양수면서 마이너스 4 A가 음수가 돼. 그래서 얘가 무조건 음수가 돼, 판별식이.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얘처럼 표준형으로 바꿨는데 A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고 얘는 아무리 작아봤자 0이니 얘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증가표를 만들었는데 잘 닦았네. 1일 때를 증가표를 만들어. 그래서 1을 여기 fx에다가 집어넣은 거지. 정리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0이랑 2를 각각 여기다가 넣어본 거겠죠. 어쨌든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값이 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지금 이 최소값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분호식을 세워서 풀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A가 마이보다 작은 건 당연히 안 되겠지. 왜냐면 문제에서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양수를 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얘만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저는 아니고 있으면 좋고. 네? 아니 있으면 그 내가 좋게 굳이 공부해준다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안 보내야겠다. 내가 우리 엄마가 본척했거든. 네.
스코어 맞추기 했니? 와 진짜 우리나라 떨어지. 무조건 이겨야 돼. 알겠어.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 아 야 박지가 여기 있네요. 영어에서상 브라질 만날까는 차이 가장 커요. 한국이 16강 간다. 간다 뭐라고? 한국이 16강 간다면 3대는 브라질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거 내가 뭐지? 괜찮아, 왠지 뭐야? 뭐야 안 했어? 확인. 이게 두 개가 나왔네. 어? 뭐라고? 아, 뭐. 아 오케이 문문 이해. 다시. 뭐 나왔어? 1과 5 사이에. 어 아니야 A가 5 이상인데. 예? 그 부등호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나처럼 얘 내 대자 아니랄까봐 나랑 똑같으니까 얘가 놓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것 같아. 내 대자 아니랄까봐 진짜. 아니 어이없어. 왜 저? 아니 어이없잖아. 아니 왜 답이 그거였어? 아 나 또 뭐라고. 뭐지? 응? 치과 무서워졌어요. 제가 따와 이러려고 했는데. 아 지금 치과 무서워요. 왜요? 치과 무서워졌냐? 마취주사 맞을 때가 제일 아픈데. 그냥 치과는 가기 싫어. 스케일링 할 때 기분 좋지 않아? 약간 좀 1년만에 하잖아 스케일링. 우리 때 동안 부터나 좀 긴박하는 느낌인데? 너무 시원해. 너무 더러운 마라니언니? 스케일링은 그렇다 치는데 완전 드릴 받고 이빨 드르르르 하는 것부터 벌써 트라우마 온 것 같아. PTSD 이미 PTSD 왔어요. 예전에 나 여기 오기 전에 방청소를 한번 하잖아. 집을 써야 되니까. 근데 하다가 근데 초등학교 때 체육복이 하늘색이었어. 약간 세트 위아래로 겨울 거랑 여름 거랑 다 하늘색이었거든. 긴팔이냐 반팔이냐가 다르고. 근데 그거 입고 치과에서 이빨을 뺐는데 그거 안 울어서 기특하다고 뭐 옆에서만 다 울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면서 이빨을 뺐거든. 근데 이빨 빼고 엄마가 엄마 나 뽑았어 이러면서 웃었는데 엄마가 뭘 찍어놓은 걸 봤어.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잖아. 사진이 남잖아. 그래서 완전 그 여기 이빨 빠진 채로 해 하고 두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어. 저 상상자. 아 상상하지 마. 아 상상했어. 아, 상상하지 마. 왜 상상하는데? 내 과거를 왜 상상해? 아 순간 상상하는 거. 왜? 아 상상하지 마. 그 사진이 있더라고. 휴대폰으로 찍어놨어. 아 진짜 왜 상상하지 마. 왜? 아니. 이것도 하자 그냥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 뽑아줄게. 네, 제가 이해 좀 받겠습니다. 정말? 아직 그 안 빠져. 왜? 야, 너무 많아요. 하지 말고. 안 돼. 하죠. 예, 아, 오케이. 뭐죠? 1번. 일단 이것만 뽑아볼게. 156부터 156까지만. 그러니까 A가 왜 5보다 작은 건지 설명해. 내가 할게. 여기까지 했어요. 어. 최소가 극소가 예고 극대가 예전 아닌가? 여기 내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3? 예, 이번 한 거 어디야? 얘가? 얘가? 네. 예. 어? 얘를 안 쓴 건가? 아, 얘를 안 썼구나. 아 이거 다? 아, 얘 마이너스 2분의 1을 포함 안 시켰어요. 아 그냥 양수만 봤어요. 이거 그
그러네. 응. 오케이. 그래서 그런구나. 이해합니다. 펜트 안 떠올게. 그럼 다 오셨니 그러면? 아, 다 맞았지? 다 했죠. 안 해보고. 의미하는 게 미분을 의미한다 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거 얘기했던 게 다고 이 밑에 있는 예시가 그 밑에 맨 개념 체크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좌표 또는 그 위치에 대한 식을 T로 줄 거야. T로 주게 되는데 이제 뭐 2에서의 속도를 구해라 라는 것은 아 그 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2를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 다음에 2를 넣겠죠. 근데 얘가 두 번 미분하면은 6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2를 넣든 말든 어쨌든 그냥 가속도가 6이 되겠죠. 이 뜻입니다. 이지하죠? 깨끗해. 기분이 괜찮아. 한 개 갖고 가겠다. 어때? 깨끗해서 기분이 재절. 아, 재절? 발음이 좀 별론데? 원점을 출발해서 어? 아, 그건 좀... 아니, 그 어감이 이상하잖아. 기분이 째져. 욕 같잖아 뭔가. 네? 아니야. 째져. 짜증 같잖아. 짜증. 원점을 출발해서 슬슬 이를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된대. 근데 얘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건 뭔 말이야? 마지막 원점을 통과하는 거 아니 원점에서 출발을 했잖아. 그럼 X0을 통과할 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X0을 통과할 때 원점이니까. 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여길 때 말하는 거지? 네. 아니 한다는 것 같은데? 맞아? 같은 말하는 거 맞아? 얘가 여길 때. 왜냐면 얘가 원점이라는 건 어쨌든 위치가 0인 거니까 이 위치가 0이 되는 t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t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0을 넣으면 왜? 얘가 0이 돼야 되고 t로 묶어주면 얘가 t가 나올 수 있는 게 0, 1, 3인데 즉 얘는 0초일 때 그러니까 출발하지 그냥 아무것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원점에 있다가 1초 뒤에도 다시 원점이었다가 3초 뒤에도 원점인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는 당연히 3초 후가 되겠죠. 즉 얘가 원하는 것은 다른 말로 t가 3일 때의 속도가 얼마야? 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얘를 미분하면 돼. x'을 쓰겠냐?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인데 여기다가 이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27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은 6. 그래서 6. 됐니? 네. 그럼 점 p의 가속도가 4래. 근데 가속도에 대한 힌트를 줬으니까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네.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돼.
이 상태에서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8. 유유 거슬린다. 근데 얘가 4가 나오네. 그럼 6t가 12인 거니까 t는 2. 아, 그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이 t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위치식에다가 2를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8 마이너스 16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때 위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없는 걸로.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얘가 처음에 물론 힌트를 하나 줄 거야. 힌트를 하나 주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수가 되거나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거거든? 즉 속도가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가 2인 거랑 속도가 마이너스 2인 거랑 다? 어, 끝인데? 8, 2 넣어요, 8, 2. 맞지? 8이요? 어. 8이에요? 응. 너 뭐 넣었는데? 3 넣었는데. 3을 집어넣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T3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건데요? 무슨 소리야? 가속도잖아 가속도. 속도에 넣은 거 아니야 혹시? 그런데 가속도니까 집어넣은 거야. 아 속도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안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없네. 내가 다 없어요. 아니 너 넣었고 자 그래서 이거 속도 그래프를 보고 이제 얘가 원하는 그니까 원하는 저 보기를 맞는 거랑 아닌 거랑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위치가 아니고 속도야 속도. 어 너무 좋아 너무 잘 지워져. 편안. 와 기분 좋아.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데 아까 지우면 지울수록 더 더러워졌잖아. 기분이 째져.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번져가지고. 얘가 속도 그래프야. 이게 속도 그래프인데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야 했어. 기억. A일 때 가속도를 오라고? 근데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지? 근데 얘가 A일 때 미분했다는 것은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미분계수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당연히 이거 맞는 말이겠죠. 가속도는 결국 미분한 값이니까 F'A가 0이야? 를 물어보는 거야. 거라서. 그 다음에 니은에 B에서의 가속도는 결국 속도를 미분한 건데 B에서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접선이. 어, 그 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는 음이다라고 했어야 돼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이 디귿이 중요한데 얘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그랬어. 그냥 그 얘기했지만 속도가 그 원래 속도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부어지는 빨라져. 빨라왔다가 얘가 같은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가다가 느려진 거야. 그러다가 얘가 딱
이 순간이 됐을 때 얘가 다시 갑자기 빨라지는데 이쪽으로 빨라져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다가 다시 늘어지기 시작하다가 20점이 됐을 때 다시 운동 방향 바꾼 거야. 반대 방향으로.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결국은 속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가게 되는 이 0이 되는 시점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0이 되는 것만 세면 안 되겠지. 얘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있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균분이 있을 수도 있어. 어,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운동 방향 바꾸진 않고 그냥 부... 다 멈췄다. 아, 잠시, 어, 맞아. 잠깐 먼저 다시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꾼 건 없는 건데 얘는 지금 두 번 바꿨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기억 지우십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래프도 해석하면 돼요. 위치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위에 건 속도. 아니 문제 위치의 그래프라고 쓰지. 위치 그래프가 뭐였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위치라고. 그러니까 이얘 이거 아, 자체가 위치가 오케이. 된다고. 방어 좋네. 이게 뭐죠? 약간 얘들아 이거 보고 다니야. 그게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쌤이랑 노래 부르던 거 있잖아. 이러면 아 이러고. 답이 뭐죠? 기억디귿. 그치 기억디귿. 어 나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속도 그래프였으면 너가 한 말이 맞아. 속도 그래프였으면 얘가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운동 방향이 여기서 바뀐 거야. 왜냐면 얘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 아. 어. 그럼 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얘가 반대 방향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뭐라지? 여기 딱 고정이라 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위치에 어. 있는데 거기서 어. 떨어지는 느낌.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자체가 아, 위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얘가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속도였다면 얘가 그 맞는 말이었겠지, 니은이. 얘가 위치이기 때문에 답이 기억 디귿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활용이다. 아. 그래서 반응 속도 뭐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기서 이게 왜 뭐야? 39.2? 숫자 더러운 거 주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벌써 2초부터가 화나는데요? 나 한 5초 읽어줄 줄 알았는데 일단은 25초가 아니고 2초 후에 물질의 속도와 방수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미분. 아 미분하면 좀 깨끗. 아니요 안 깨끗한데요. 조용히 해. 자 39.2 마이너스 3.9t제 근데 얘를 한번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하게 되면 39.2에 마이너스 9.8t제곱 t제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9.8 그럼 가속도 어, 가속도는 그냥 끝났고 속도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19.6을 빼니까 19.6 뭐야? 얘 두 배, 19.6이 두 배였어? 어, 19.6. 그 속도가 19.6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9.8. 아, 헷갈리는데? 색깔도 다르게 할게요. 흰색으로 써야겠다. 속도에, 이렇게 써야겠다. 자, 그럼 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수직을 이렇게 삥 던졌어. 그럼 얘가 슝 하고 가다가 이제 최고 지점에 갔을 때 잠깐 멈췄다가 중력대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최고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 중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나 찾았어. 이건 4야. 얘가 4야. 근데 T가 4일 때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그 4를 위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봐봐. 자, 우리는 39.2가요. 4.9한테. 잠깐만요, 제가. 팔을 곱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지? 여기다가 우리가 4를 넣으면 얘한테 4를 곱하겠죠? 4 맞지, 근데? 아까 4라고 했지? 아니, 마이너스 4.9에다가 16을 곱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32니까 빼면은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4.9 곱하기 16이네요. 그럼 곱하기 0.1을 80에서 마이너스 1.6 빼니까 78.4 맞아? 78.4m. 이렇게. 가속도는 미터 퍼 세트 제곱이면 돼요. 아, 가속도가 기호야 그냥. 합니다. 역시 문과. 그럴 수 있지. 그 물리 시간에 배우거든. 아, 그. 물리 시간에 배워. 물리 시간에. 아, 저 제가 학교 물리 쌤을 좋아하지만 물리 과목이 싫어하거든요.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는 조건이 무슨 조건일까? 올라갔다가 위치가 0인데. 아, 그치, 위치가 0인 거야. 얘가 다시 떨어졌잖아. 떨어졌잖아. 얘가 위치가 0인 거니까. 아, 짜증나. 이게 0 돼야 돼. 그럼 얘가 4.9로 묶으면 소리 지르려고 지르려고? 전환처럼 지를 거. 다 수진번에 소리 지르려다 하! 그거 소리 지르려고 마이너스 4가 아니고 8. 어, 테스트 해본 건데 합격이다. 8이다. 0일 때는 얘가 출발하지 않은 거고, 이거 8초일 때가 얘 탐구가 떨어진 거겠지? 그럼 그때 8초일 때 속도를 걸었으니까 여기다가 8을 넣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9.2가 되겠죠. 미터 퍼 세컨드 속도니까. 안 붙여도 될 줄 알았는데 화병이라서 더 있나봐. 와우, 이거 있는데 뭐가 단위가 달려있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 밑에 하기 싫은 거 같아. 아? 해봅시다. 10점이 0.45 극혐이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4.9가 나와 보이는데. 어. 차라리 30T 0.5 이런 건 괜찮아요. 아니, 이제 0.45한테 16을 곱하면 7점이잖아. 오, 항상 나잖아. 어, 재수 없어. 너 재수.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 저 문과생인데 그걸 못하는 것이 맞는 게 저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지한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거 아닐까? 이익 하고 조금 더 나아가잖아요. 그니까 그럼 가속도가 조금 속도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 밟고 끼익 하는 거잖아. 속도가 그 바로 얘가 내가 만약에 100km 달리고 있으면 갑자기 0 되지 않으니까 100에서 0까지 줄어드는 시간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는 거잖아. 어쨌든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 적응을 해봐. 어, 해봐. 뭔가 큰 깨달음. TM8 와, 이건 안 했던 거. 라이트 센저 들어보네. 내나? 마이너스예요? 답이?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몇 번이? 1번, 2번 중에? 1. 아, 둘 다 아니네. 둘 다 영수야. 둘 다 영수네요. 이거 8이군 맞죠? 8이 답이야. 걔 걸린 시간을 물어보잖아. 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지. 속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다 넣었는데? 아, 여기다가. 그 뭐냐, 미군 함? 에? 아, 속도에다가? 원래시. 이게 이 부분이 그거예요. 얘가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해야 돼서 그걸 잘 봐야 돼. 얘가 시간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 위치인지. 어,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끝난 적분 아니에요? 맞아. 아, 진짜. 다음 주에 적분을 해야 돼서 이걸 하는 거야. 야, 너 시험 2주도 안 남았어. 아, 진짜 PTSD야. 아, 딱 2주 남았구나. 근데 네, 지금. 0.5? 0.5일 때 2를 곱하면 1이죠. 어. 구체적인 질문이네. 정말 소소한 질문이다. 0.5일 2 곱하면 1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키가 30, 30이에요? 30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넣어야지 이제. 걔가 물어보는 건 버리잖아! 똑같은 질문이잖아? 아, 왜 넣어야 될 건 안 넣고 안 넣어야 될 건 넣는 거야? 완전 반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450, 450, 400. 라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변화율이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이 첫 번째는 얘가 이게 점과 점 사이인 거고 얘가 뭐라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t가 3일 때의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미분을 한 다음에 3을 넣는 거겠죠? t가 3일 때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미분해서 3 넣어서 37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변화율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안 했을걸? 개념센 이어서 있는 거고 이게 아마 개념 슬라이트는 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데키드 왜곡된 건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 길이 그 그림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윤서니까 여자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남이랍시다. 그... 먼저 보게 된 애가 거기서 이제 걸어가고 아니 한 명이라서 그 아이가 알았어 그 아이가 키가 1.6m? 거인이네? 1.6m래 160cm 응 거인이지 난 150인데 아 2m 조금 이 여자애인데 160이면 꽤 나한테 커요 난 155까지 큰 게 꿈이었단 말이야 처음에 158cm가 꿈이었다가 155로 줄였는데 달성하지 못했어 맞아 나 바늘려면 2m야 바늘려면 나 2m인데? 나 엄청 커 이러면 그 1.6m인 아이가 그 어떻게 그 가로등의 불빛에 딱 머리 정수리가 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대요 근데 지금 그 그림상 걔가 그 윤서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달라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얘는 닮은 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일단 1.6이랑 4는 알겠는데 그럼 거기서는 중요한 건 우리가 미지수를 뭘로 놔야 되냐는 거야 거의 그 밑에 있는 삼각형 그림 이해가 되시나요? 네 확실해? 이해는 되죠 그래서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게 이제 지금은 즉 앞으로 갔으니까 그 그림자 끝이 이렇게 앞으로 좀 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좀 원래 가로등 제일 밑에 있었으면은 그 여기서 시작했겠죠? 여기서
그림자 끝이. 여기 서 있으면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그냥 바로 아래 찍힐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여기 서 있었으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얘가 가면 갈수록 그림자 이 끝부분이 점점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닮은 비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거 그냥 근데 이거 비대칭 이거 다 세워야 돼요? 서술형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서술형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얘가 지금 1.6이랑 4잖아? 근데 1.6에다가 5를 아니 5를 곱한대나 근데 5를 곱하면은 저거거든요? 8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그냥 냅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걔야 눈 아니야 미안 잘못 썼어. 1.6 대 4야? 이거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면 5가 돼. 이렇게 2대 5가 말 2대 5. 어. 2대 5. 알겠어. 왜 그러는 조용필이 왜 그러는 거야? 아까 누나 조용하랬더니 필 이러고 어! 이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왜 그래? 뭔가 그러니까 뭔가 합 못 참아. 다 찾아갔어. 그러니까 못 참았어 근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 사실 얘가 이게 2대 5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가 2대 5, 2, 2대 5라는 거거든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그 A에 대해서 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교과서에 이거 있었어? 본 적 있어 없어? 알았어, 기다릴게. 진정하고 말해. 잠깐만. 없었던 것 같아요. 회전은? 이거 본 적 없지 않아? 대단한 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대단한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일단,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은 다음에 얘가 닮은 비를 세우겠다는 건데 그럼 지금 여기가 그... 잠시만요. 문제를 읽어야겠다. 아, 속도가 3이라고 나와 있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 얘가 지금 속도가 3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 얘가 1초가 지나면 3m를 걸은 거야? 와. 3m 퍼세크 아니었어? 네. 1초가 3m가 안 아, 맞구나. 아, 걸을 조금 빨리 하면 되지 않나? 하나당 2.5초. 근데 무슨 1초에 두 걸음 걷지 않아? 그지? 0.5. 한 발은 250. 네? 그럼 1.5m씩 가는 거야. 자기 키만큼 가는 거야, 이렇게? 세 걸음씩 걷는다고 하자 생각을 해봐야 돼. 20cm. 어쨌든 얘가 30 걸어가니까 얘가 1초가 지나면 3m, 2초가 지나면 6m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그럼 윤서가 지금 간 거리가 이만큼인 거잖아. 그래서 이 거리를 x라고 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는 3t하고 똑같아요. 그지? 왜냐면 얘가 3t만큼 간 거잖아. 이렇게 놓아도 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여기는 y-3t라고 놓을 수가 있다 라고 저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닮은 비를 사용을 하는 거지. 자, 1.6 대 4는 아까 2대 5였잖아. 2대 5는 y-3t 대 y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거를 내항행보 외항행보를 해주면 2y는 5y-15t가 돼요. 정리해주면 y가 5t가 되겠죠. 이게 뭔데? 여기잖아. 이 길이가 지금 5t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때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는 시간당 5m씩 가고 있는 거지. 1초가 지나면 5m, 2초가 지나면 10m인 거니까 속도가 5예요 그냥. 그래서 속도가 5m씩. 이 거리가 5t인 거잖아. 근데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가 속력이겠지. 오케이? 이거 문제가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는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여기가 5t라는 걸 찾았어. 얘가 3t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2t. 2t가 되겠지. 그래, 2다. 맞아. 얘가 2t가 되는데 그때 변화율이 말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이걸 미분해서 원래 넣은 건데 근데 미분하면 그냥 2니까 t가 얼마든 간에 그냥 변화율이 2m/s가 되겠죠. 끝입니다.
지뢰가. 아, 밑에 거 해. 야, 이거 보시고, 이거 1대2요. 이거 1대2야, 1대2. 와, 1분에 90m. 어, 얘 키 나랑 똑같다. 1.5m인데? 키 같네. 근데 이게 1대2로 내기에는 1.5가 아주 좋아요. 알잖아. 1.7 이런 걸로 주면 3.4가 나오니까. 1.7 때 5네. 5.1. 아, 3배? 밥이 생각보다 크네요. 얘가 답이 큰 이유가 얘가 90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했구나. 얘가 1대2라고 했잖아. 그냥
고객이든 손님은 하는 게 빨랐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할게요. 이게 건널비야. 근데 그거의 변화율을 물어본다는 것은 미분을 해야 되겠죠? 어? 근데 반지름 얘기가 3cm가 됐대. 그거의 T를 먼저 구해줘야 되네. 얘가 3cm가 되려면 T가 얼마야? 얼마 되겠지? 어? 오! 에? 잠깐만 다시 3cm, 반지를 3cm가 되려면 T가 얼마냐고. 오! 어, 그 얘기한 거야? 아, 어, 그럼 이거를 미분해서 아이, 귀찮네 이거 미분을 해. 0.32파이 T? 내가 이거 왜 한 거야? 할 필요가 없어. 나 T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더하기랑 T랑 너무 헷갈리는데? 이제 T에다가 뭐 해? 미분다. 미분 했잖아 이미. T에다가 5를 대입한다. 어, 5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4.88? 맞아. 네. 그래서? 어? 변넓이 변하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부피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이제. 아, 아니구나. 시계 다르구나. 다시 해야 되네요. 아. 좋아요. 3분의 4파이. 저 이거는 손미분 쓸게요. 이거 짧은 거 안 되겠어요. 이거 손미분, 걔 손미분 썼니 혹시? 밑에 있는 거? 아,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와, 나도 할래, 손미분. 자,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냐면 일단 얘를 내려요. 그럼 얘가 4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오면 되는데,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요. 어, 뭐야, 엄청 간단하잖아. 지금 뭐 한 거야, 지금까지? 0.8파이? 2 플러스 0.2t의 제곱이 돼. 마찬가지로 얘가 t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 3, 3, 3, 9, 7.2파이야? 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너무 쉬운데, 진짜. 너무 쉬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는 사실. 55-1번 해봐. 성분의 사실. 뭔데?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돼요. 성미분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 그냥 저 상태에다. 아. 아, 그치? 어, 그러네. 아, 나다시. 뭐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들아 그거 알아. 주인 애들한테 얘들아 그거 아니?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 된다? 완전 신기하지? 이러면 애들이 이러지 않을까? 에이, 그러면 야 나가. 얘도 뭐네? 너무 쉽잖아 얘는. 둘 다 해도 되겠다. 뭔가 이 복잡한 식을 했던 필수예제 대표형에 비해서 그 밑에 있는 건 좀 쉬운데? T 5예요? 5잖아. 네. T 뭐가 되려고?
수가 이렇게 커져도 되는 거였나?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가? 이걸로 안 할래요. 나와야 되는데 내가 세 개 나왔잖아. 아.